아, 목욕도 해주고 우리 아들이 또 응원해주면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소리 속도가 높습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누르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선택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27번 하겠습니다. 날로 시작하는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모양이나 형세가 매섭다와 생각하는 힘이 김선영 씨. 날카롭다. 날카롭다. 정답입니다. 진짜 날카롭습니다. 김선영 씨. 이게 모두 책에서 나오는 힘일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책 만 권을 읽은 힘이라고 본인을 처음에 소개하셨는데 정말 만 권 읽으셨나요? 세어보진 않았고요. 네. 제가 글씨 떼면서부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 달에는 뭐 5, 60권씩 한 달에? 읽을 때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1년이 아니고 한 달인 거죠? 네. 조금 좀 많이 읽는 편이라서 대략 매일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30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어제 읽은 책은 뭔가요? 우리말에 대한 우리말 관련 책 어제 네네. 공부하셨군요. 네. 자, 만 권을 읽은 힘 김선영 씨 계속해서 문제 골라주시죠. 18번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가로로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소원 따위를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사정하며 간절히 빔을 이릅니다. 김영용 씨. 비대발광. 비대발광. 아닙니다. 최주은 씨. 애걸복걸. 애걸복걸. 정답입니다.